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인데요. 장병 여러분, 어떤 걸 가장 원하십니까? 달콤한 아이스크림? 오들오들 떨 정도로 시큼한 계곡 물놀이? 아니죠. 바로 우리 뮤캠이죠. 그렇죠. 맞죠? 강제 음악여행에 탑승시켜 장병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 여기는 뮤직캠퍼스! 자, 병영 빅 8월의 밀보드! 오늘도 함께 해야죠. 자, 김지영 가이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밀보드 가이드 김지영입니다. 두 분은 8월 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제 생일이요. 어, 전 8월이거든요. 네, 8월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88. 아이고, 근데 여기서 또 슥 한마디 건네보네. 올림픽. 7월에 오는 생일문 7월을 시켜주고 8월에 오는 손님 팔팔 끓는 속도 달래주네. 폭염! 아, 폭염! 팔팔 끓는 폭염! 아, 이 두 글자 들으려고 노래를 두 소절이나 들었네요. 네. 네. 생각해보면 8월 하면은 진짜 더위밖에 생각이 안 나긴 해요. 맞아요. 네. 8월은 무더위를 피해서 떠나는 휴가의 계절인데요. 하지만 우리 장병들은 원한다고 모두 휴가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무료입니다. 한 시간 동안 생활관에서 즐기는 뮤캠 바캉스. 오! 비킹스! 자, 뮤캠 바캉스 시동 걸어볼까요? 어떤 곳부터 시작하나요? 네, 여름에 더위를 흠뻑 느껴야 바캉스가 더 달콤한 법이죠. 그래서 무더위에 지친 일상을 위트있게 그린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코의 썸웨이트. 오, 뮤캠 바캉스 첫 곡으로 정말 딱입니다. 맞아요. 여름이 싫으니까 바캉스 떠나야죠. 아, 여름이 싫어서 떠나는 거군요. 네. 아니, 지코답게 가사가 리얼 그 자체입니다. 네, 폭염에 찌든 일상을 그린 재치 있는 가사가 인상적인데요. 가사에 맞춤 이 댄스 챌린지도 인기였습니다. 부채질 춤이 포인트였는데요. 한 방송사의 아침 뉴스 일기예보 시간에 지코가 기상캐스터와 함께 이 춤을 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코는요, 콜라보를 또 적재적소에 맛깔스럽게 잘하는 것 같은데 네. 비의 피처링도 찰떡이었잖아요. 네, 두 분 케미가 정말 좋았죠. 뮤비에도 함께 출연해 곡의 완성도와 함께 재미까지 잡았는데요. 함께 감상해볼까요? 뮤비 플레이! 하면 다칠 때까지 쿨쿨쿨 잠 잘 뻔 택배 아저씨 인정 소리에 기상 가까스로 부재중 전화 다섯 통 잠금 패턴 또 안 맞고 어제 남긴 피자 맛없어 그냥 이나 닥쳐 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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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대합변 내리쬐 아침형 인간들 진심으로 respect 불쾌지 기분 킥 please give me some 시금치 움직일 엄두도 안 나 시야코 쿵시렁거리는 와중에 머리 꼬나같이 피팅 중이야 주차장은 또 왜 이리 멀어 발끝에서부터 힘이 쭉 빠져 며칠째 내비는 먹통인데다가 에어컨 바람마저 미지근하지 I wanna run away 미친 하루를 시작해 차라리 비나 쏟아졌으면 좋겠다 It's so freaking hot 밤이 삐질라 서둘러 찾아야 돼 태양에 비할 방법 체력에 비가 깔아 How I saw it 난 바다 몰라 Let's see 아쉬움대로 여름 노래 크게 틀고 웹서핑 엑스덱스 인터넷 창 열면 더 숨막혀 무슨 영문인지 모조리 불났어 That's not cool How about you 일단 냉수 한 잔 쭉 시간 참 더럽게 안 가 장판에 붙어 딱 한 겹만 남은 허물을 벗어 몇 년째 솔로 그래서 뭐 옆구리 시리지 않잖아 전혀 헤게이트 열렸네 활짝 오렌지색 도시는 반짝 참았던 짜증이 활칵 다들 해서 즐기는 척 재고 있지 탈출가 Right 차라리 비나 쏟아졌으면 좋겠다
show yeah. 마마 쇠가만 있으면 안 돼. 그늘진 곳은 내 얼굴밖에 없네. Is anybody there? 사람 살려. 뮤캠 박강수로 꾸민 8월의 밀보드 첫 번째 차트는 뭔가요? 휴가 때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야! 이거 정말 휴가? 중요해. 예. 약간 직설적이네요. 바캉스니까 휴가 때 듣고 싶은 노래. 막 신나는 곡이 쏟아질 것 같아요. 네. 어떤 곡들인지 알아보기 전에 두 분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휴가 가면 어떤 노래 들으시나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이 노래지. 여행을 떠나요? 약간 조금 연령대를 조금 낮춰볼까요? 약간 버즈 노래로? 아 버즈 갑시다. 네. 버즈 뭐요? Far away from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하, 이것도 좋잖아요. 야.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장병들은 어떤 노래를 좀 듣고 싶어 했나요? 네, 휴가 때 듣고 싶은 노래 첫 번째 곡은 김성수 일병이 추천한 곡인데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입니다. 아, 이 노래 진짜 트립, 좋아요. 트립. 예. 그 음색과 발음이 매력적인. 정말 휴가에 빠질 수 없는 노래죠.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곡이에요. 네. 네, 볼빨간 사춘기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수록곡인데요. 이 곡으로 음원 차트 7곳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음원 강자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여행음악 추천곡 1위에 올랐을 정도로 여행을 대표하는 곡이죠. 휴가는 곧 여행! 이게 공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성수 일병도 추천했나 봐요. 네, 조금 다른 이유인데요. 음? 운동선수였던 대학생 때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 했던 그때 여행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며 여행을 상상하며 견뎠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밝은 곡으로 상상여행을 했다는 게 뭔가 좀 짠합니다. 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후에 진짜 여행을 떠날 수 있었고 이때도 그 곡을 많이 들었다는데요. 그래서 휴가가 나면 이 곡을 다시 듣고 싶어 추천했다고 합니다. 네. 네. 김성수 일병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볼빨간 사춘기도 이 곡 덕분에 특별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고요? 네, 이 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떠난 사이판이 첫 해외여행지였다는데요. 이 곡 발표 전 있었던 휴식기 동안 10군데 넘게 여행을 다녔을 정도로 실제로도 여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야, 가수는요. 네. 곡 제목 따라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저도요. 제목에 여행 들어가는 노래. 요런으로 내볼까요? 자, 혹시 피처링 필요하시면 우리 윤수연 씨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덕에 저도 좀 껴가지고 1+1으로 여행 따라가보게. 아, 좋습니다. 네. 연구 소정할게요. 네, 휴가 때 듣고 싶은 노래 두 번째 곡은 정은지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아, 이거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잖아요. 와, 맞추셨네요. 이 노래가 빠지면 안 된다니까. 이게 거지 히트곡이라니까요. 야, 여행이 들어갑니다. 네? 네, 정은지의 첫 번째 리메이크 앨범 로그의 타이틀곡인데요. 2005년 발표된 버즈의 곡을 정은지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팬들과의 약속으로 시작됐다고 해요. 서른쯤에 리메이크 앨범을 낼 거라고 팬들에게 장난처럼 얘기했는데 서른에 이 앨범을 내면서 진짜 실현이 된 거죠. 아, 저는 정은지 씨가 왜 이 곡을 골랐을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노래가 정말 명곡이고 저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제 또래 남성분들이 노래방 가면 한 번씩은 다 불러봤던 노래예요. 정은지 씨와 통했네요. 정은지 씨 역시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정말 많이 불렀다는데요. 어렸을 때 코인 노래방에서 이 곡으로 용돈을 탕진했던 추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을 추천한 용사에게도 노래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다고요? 네, 어떤 이유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제 추천곡은 정은지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 곡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는 휴가 나갈 때마다 항상 여행을 다니는데 여행을 다닐 때마다 제 자신을 발견하고 또 돌아보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 곡이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여행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돌아보고 아직 젊은 나이인데 뭔가 기특하네요. 네. 네, 김준식 상병이 가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정은지는 이 노래를 통해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안부를 건네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희도요, 오늘 뮤캠 바캉스가 이 장병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거든요. 네? 자, 그런 의미로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뮤비 플레이!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we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Tumbler 한 잔에 널 털어 넘기고 이제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 휴가 때 듣고 싶은 노래! 다음 곡은 뭔가요? 이 곡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나훈아의 홍시입니다. 홍시입니다. 오! 이야, 이거는 조금 의외긴 한데요. 그러게요. 일단 나훈아 씨의 그 테스 형 개인적으로 굉장히 테스형. 좋아하는 노래고 네. 뮤캠에서는 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홍시란 말이죠. 네네. 상당히 가슴 뭉클한 가사인데 이 곡을 이 뮤캠에서 만날 줄이요. 그러니까요. 네, 군인에게 휴가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마 여자친구 다음이 어머니 아닐까 하는데요. 이 곡을 추천한 유동현 일병은 집에 계시는 어머니가 자주 들으시던 노래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가사가 참 감동적이에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엄마 생각 걱정하는 건 우리 엄마밖에 없어. 너무 좋다. 정말 감동적인 가사예요. 네. 그리고 가사도 그렇지만 부제가 울엄마일 정도로 무조건 엄마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전주의 하모니카 부분이 있는데요. 콘서트에서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눈물 훔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도요 콘서트를 하셨는데 네. 나훈아 콘서트 티켓 예매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티켓 파워가 아주 대단하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데뷔 55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열린 부산 콘서트 표가 8분 만에 매진됐을 정도입니다. 이야, 8분 만에 진짜 살아있는 레전드 뒤에 어떤 가수의 노래가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마지막 노래 어떤 곡인가요? 네, 마지막 곡을 주인공 역시 레전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BTS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아! In a star tonight,
So watch me twinkle, fire and set the night on light. 예. 너무 괜찮다. 오, BTS면 인정해야죠. 인정. 예, 인정합니다. 아, 예. 싱글의 조화가 이렇게 완벽한 차트가 있을 수 있나요, 지금요? 네. 네, 다이너마이트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기에 발표한 곡인데요. 신나고 밝은 멜로디에 유쾌한 가사로 활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힐링송입니다. 아, 워낙 에너지 넘치는 곡이고 밝아가지고 여름 휴가도 딱 맞는 노래 같아요. 네. 네, 이 곡을 신청한 정재한 상병도 같은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신나는 휴가에 잘 어울리는 경쾌하고 펑키한 곡이라 휴가 때 듣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야, 얼마 전에요. BTS 데뷔 10주년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어느새 중견 아이돌이 됐어요. 예. 서울 전역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죠. BTS는 2013년 6월 13일 노모 드림으로 데뷔했는데요. 이후 봄날, 불타오르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페이클러브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매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불러준 곡이 다 뭐 글로벌 히트송이죠. 그렇죠. 그중에서도 다이너마이트는 아주 특별한 곡이라고요? 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1위에 오른 곡입니다. 대단합니다. 또 미국의 음악 시상식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는 4관왕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야, 일단 박수! 박수!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또 박수! 아, 네. 박수! 아니, 제가 뭐 BTS와 연관이 뭐 1도 없는데 이게 왜 제가 막 우쭐해지는 거죠? 아, 잠시만요. 이 소식 듣고 우쭐해지세요. 아, 그럴까요? 네,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지난 6월 무려 17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가운데서도 최초의 기록입니다. 대단합니다. 17억 뷰에 우리 뮤캠도 동참해야죠? 네. 함께 감상해보겠습니다. 뮤비 플레이!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LeBro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dead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Honey, yeah, this beach chain like money. This gold all belong.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up. Hey, so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whoa, whoa. Bring a friend, join the crowd.
뮤캠과 함께하는 생활관 음악 바캉스. 장명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신가요? 분위기 처지지 않게 배려배려 두 번째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음악 바캉스라면 이 주제 빠질 수 없죠. 나만의 써먹힌 노래. 아, 써먹힌.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러게. 행복한 느낌이야 해피데이. 저 써먹힌 하면 엄정하죠. 네? 저 센스 넘치는 우리 장병들은 또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를 선택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궁금증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제20기갑 여단이 만들어줬는데요. 나만의 써먹힌 노래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볼게요. 빨간맛, 네, 2열 7열 빨간맛 있고, 권은비 씨의 언더워터.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의 덤디덤디. 그리고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아, 좀 시원하게 바람이 날렸으면 하는 마음일까요? 어, 근데 이 노래는 저도 예상을 했어요. 오. 빨간맛 괜찮아요? 궁금해 허니. 아, 이거는 있어야죠. 네. 예. 2017년 나온 레드벨벳의 미니앨범 더 레드썸머의 수록곡인데요. 지금은 여름 지배자라고 불릴 정도로 손꼽히는 여름 강자지만 이때가 첫 여름 컴백이었다고 합니다. 써먹힌 레드벨벳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시원한 고음도 있고요. 중독성 강한 후렴구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신나는 업템포 이 멜로디까지. 그렇죠. 여름 시즌성의 요소를 다 갖췄습니다. 그렇죠? 네, 여름과 사랑의 감정을 빨간색과 맛으로 표현한 곡인데요. 레드벨벳이 이 곡으로 2017년을 빨갛게 물들였었죠. 저는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입에 침이 고여요. 오. 왜 그러냐? 빨간. 뭐 사과, 뭐 과일 이런 거 땡기죠. 그렇죠? 네.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김영훈 일병도 추천 이유를 여름 하면 생각나는 이 다양한 가이드를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해 주셨더라고요. 김영훈 일병이 뮤비를 많이 봤나 봐요. 왜냐면 이게 뮤비에서 과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네, 뮤직비디오에서 다섯 명 멤버 각각을 여름 대표 과일로 표현했는데요. 아이린은 수박, 슬기는 파인애플, 웬디는 오렌지, 조이는 키위, 예리는 포도를 대변하면서 레드벨벳의 상큼 발랄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곡을 볼까요? 권은비의 언더워터. 유일한 솔로 가수의 노래예요. 네. 네, 권은비는 아이즈원 해체 후 솔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언더워터가 역주행을 시작하며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역주행이었군요. 네, 언더워터는 지난해 10월 발매한 권은비의 세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아, 가을에 발매한 곡이 어떻게 이 한여름에 역주행한 거죠?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니고요. 올해 상반기 무대 영상과 함께 예능 활약상을 담은 이 쇼폼이 각종 SNS에서 주목을 받으며 역주행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진짜 역주행은 워터밤. 맞습니다. 지난달 열린 워터밤 서울 2023 무대가 결정타였습니다. 오. 여기서 언더워터를 불렀는데 현장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후 권은비의 파워풀한 보컬과 매혹적인 퍼포먼스가 입소문이 나면서 무대 영상이 소위 대박을 터뜨린 거죠. 진짜 뭐 노래 제목도 딱 떨어지네요. 워터밤에서 터질만한 그런 곡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용사가 추천했는지 아, 참 잘 골랐네요. 네, 바로 허상원 상병인데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곡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허상원 상병이 느낀 그 시원함 우리 장병 모두에게 나눠드려야겠죠? 뮤비 플레이!
네 받아들여 너와 함께할 여긴 언더워럴 나만의 썸머 퀸 노래 세 번째 곡 주인공은요 여자 아이들이네요 여자 아이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힙한 서머송이죠 덤디덤디입니다 아 이건 뭐 서머송으로 인정해야죠 일단 퍼포먼스가 정말 뭐 컬러풀하면서 뭔가 맞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시원하잖아요 여자 아이들이 컨셉 장인이잖아요 레트로하면서도 여름과 젊음의 청량함을 완벽하게 표현했는데요 뮤직비디오 공개 하루 만에 2천만 뷰를 돌파했고 국내 음악방송 6관왕도 달성했습니다 또 한 글로벌 음악 차트에서는 전 세계 42개 지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야, 덤디덤디 야, 덤디덤디의 인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댄스 챌린지였잖아요 일단 많은 분이 참여했죠? 네, 연예인들이 대거 참여에 화제가 됐는데요. 소녀시대 효연, 레드벨벳 슬기, 마마보 문별, 위키미키의 최유정 등 여자 가수들뿐 아니라 AB6IX, 펜타곤 등 남자 가수들까지 챌린지에 동참해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은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이네요. 네, 브레이브걸스 하면 일단 역주행이 아이콘이잖아요. 네. 진정한 역주행의 신화를 쓴 바로 그 그룹입니다. 2017년 발매한 롤린이 무려 4년 후인 2021년 대히트를 치며 역주행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처음 나온 노래가 바로 미니앨범 5집 썸머퀸의 타이틀곡 치맛바람입니다. 치맛바람, 이름부터, 이 앨범 이름부터 대놓고 썸머퀸을 노린 노래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정주행에 성공했나요? 2021년 여름 가요계의 치맛바람을 불어일으키며 정주행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공개 직후 각종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석권했고요. 바로 그 주에 음악 방송 1위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네, 최근 소속사를 옮기며 부부걸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더 반가운 건요. 얼마 전 컴백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봤어요. 너무 반갑다고 찾아봤지. 야, 아주 진짜 신나더라고. 네. 이제 부부걸도 뮤캠에서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브레이브걸스가 군통령으로 유명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곡을 신청한 금창훈 병장도 지난 12월 미문 공연에서 만난 브레이브걸스가 좋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8월 6일에 전역한다며 마지막 인사도 남겼습니다. 아, 다행히 이 방송은 보고 전역하겠네요. 네. 자, 금창훈 병장 전역 축하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금창훈 병장에게 치맛바람을 저녁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뮤비 플레이!
이슈까지 짚어보는 코너! 이달의 핫픽! 오늘은 어떤 이슈를 픽해오셨나요? 오늘 주제를 픽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우리 용사 중 한 명입니다. 일 안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병장 이재서입니다. 올 여름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도 열심히 임무 수행하고 있는데 더운 여름에 힘이 되어주는 게 바로 걸그룹 아니겠습니까? 저는 에스파의 스파이시를 들으며 이 여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역대 썸머퀸은 누가 있었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역대 썸머퀸의 계보를 뮤직캠프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이번 여름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임무 수행하면서 저희에게 또 임무를 줬어요. 야, 썸머퀸 계보가 주제인 만큼 노래로 텐션 좀 끌어올리고 시작해볼까요? 이제서 병장이 픽한 썸머퀸 노래죠. 에스파의 스파이시 뮤비 플레이!
for you. 밀보드에서 알려주는 서머퀸 개보! 누구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네, 본격적으로 서머퀸이라는 타이틀을 걸그룹이 차지한 건 2세대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핫의 원더걸스. 소핫! 난 너무 예뻐요! 소쿨! 난 너무 매력이 예뻐요! 아이돈케어의 21. 아이돈케어의 백걸국걸의 미세이. 난 너무 미, you don't know me, shut up boys. 여름에도 강했던 소녀시대 등 다양한 팀이 있지만 대표는 바로 이들이죠. 시스타. 야, 역시 시스타입니다. 썸머송 하면은 시스타 단연 1등입니다. 시원해요. 듣기만 해도 네. 확 맹탕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 시스타. 네, 데뷔곡 푸시푸시를 시작으로 터치 마이 바디, 소 쿨, 쉐이킷 등 여름을 겨냥해 발표한 곡들이 모두 히트하며 명실상부한 썸머퀸에 등극했습니다. 장난 아니죠. 진짜 시원함 느껴지시죠? 이게 맞아요. 2세대 때는 진짜 시스타가 너무 원이었어. 무조건 썸머퀸 하면 시스타였죠. 예, 그리고 네. 여름 어떤 휴가지를 가면 시스타 노래가 다 나와. 그렇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아요. 지금 접했기 때문에 아마 역주행을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기대 한번 해봅니다. 야, 아우 또 다음 썸머퀸들이 궁금합니다. 2세대와 달리 딱 한 그룹을 지목하기가 힘든데요. 심지어 2018년에는 한 달 간격으로 블랙핑크와 트와이스, 레드벨벳이 차례로 신곡을 발매하며 그해 여름을 지배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 세 팀이 한 달 간격으로 나왔죠? 그때 어떤 노래였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한 곡 한 곡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곡은 블랙핑크의 뚜루뚜루입니다. 아, 알죠. 2018년 6월 발매된 블랙핑크의 첫 미니앨범 타이틀곡인데요.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양손으로 권총을 쏘는 듯한 포인트 안무는 글로벌 팬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뚜루뚜루뚜루 이거잖아, 이거. 아무튼 이 노래가 노래도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작, 이 안무, 춤이 매력적이어서 진짜 많이 따라했었어요, 이분만. 오! 네, 발매 후 국내 음원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퍼펙트 올킬을 달성했고요. 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K-POP 뮤직비디오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대세 걸그룹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 트와이스와 레드벨벳이 이제 남았습니다. 7월에는 어떤 곡인가요? 트와이스의 첫 번째 서머송으로 화제가 된 곡인데요. 두 번째 스페셜 앨범 서머 나잇의 타이틀곡 Dance the Night Away입니다. 트와이스만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담아내면서 음악팬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마지막 레드벨벳은 아까도 나왔잖아요. 빠빠빠 빨간 맛 궁금해 허니. 레드벨벳의 대표 서머송은 2017년 발매된 빨간 맛이 맞는데요. 네. 하지만 2018년 8월 발매한 파워업 역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여름 하면 레드벨벳이라는 공식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후 나온 짐살라빔, 음파음파, 킹덤까지 여름마다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 팀이 한 달 간격으로 나온 것도 참 신기한데 네. 모두 썸머송으로 성공한 것 자체도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3세대 걸그룹들 올 여름도 활약이 엄청나잖아요. 네, 이번 여름 우리 장병들이 더위를 견디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죠. 미나우의 프로미스 나인, 김카의 여자아이들, 그리고 오마이걸도 얼마 전 컴백하며 썸머퀸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이야, 든든합니다. 네. 이쯤에서 장병들에게 여름 보양송 하나 들려주시죠. 3세대 걸그룹 중에서 찾아봤는데 고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올여름 최고의 곡으로 뽑힌 곡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블랙핑크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곡은 유튜브가 선정한 글로벌 톱 썸머송 1위에 오르기도 했죠.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뮤비 플레이! 보란듯이 무너져서 바닥을 뚫고 젖어
친구처럼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다시 캄캄한 네 곳에 light up the sky 네 두 눈을 보며 kiss you bye 실컷 비웃어라 꼴조니까 이젠 너의 하나 둘 셋 how you like that 서머킹 개보 3세대는 2018년을 중심으로 알려주셨는데요 4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네, 서머킹을 향한 4세대 걸그룹의 가장 치열한 전장은 바로 지금 2023년 여름입니다 오~ 아이브의 IM으로 시작해 에스파의 스파이시 레세라핌의 언포기프니 5,6월 음원 차트를 점령했고요 7월엔 뉴진스 엠믹스 입지까지 컴백하며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야, 너무 치열하다. 그러니까요. 7월 컴백한 팀들은요. 선공개곡부터 반응이 아주 뜨거웠잖아요. 네, 뉴진스의 선공개곡 슈퍼샤인은 발매 즉시 각종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고요. 엠믹스의 롤러코스터는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1,000만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야. 또 있지의 배동리 뮤비도 공개 하루 만에 유튜브 뮤직비디오 트렌딩 월드 와이드 1위에 차지했습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네. 네. 세대별로 서머퀸들을 만나봤는데요. 왜 전쟁이라는지 확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팀이 서머퀸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소개 못 시켜드린 썸머송 강자들이 더 있습니다. 오. 시간 관계상 다 알려드릴 수 없어 너무 아쉬워요. 내년 여름에 그럼 2탄을 가죠? 가야 돼요. 네. 좋습니다. 네. 내년 여름을 기약하며 4세대 걸그룹 썸머송 만나보겠습니다. 엠믹스의 롤러코스터 뮤비 플레이!
평영 픽 8월의 밀보드! 생활관을 즐기는 바캉스로 꾸며봤는데요. 어떻게 한 시간 동안 시원하셨나요? 저희 뮤직캠프에서는 장병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정된 장병에게는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도 썸머퀸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윤현범 용사가 신청한 프로미스나인의 이나우인데요. 마지막까지 프로미스나인과 시원하게 바캉스 즐겨보세요. 야! 아이고 시원해! 뮤직캠프의 음악여행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잊지 말고 꼭 다시 만나요! 안녕! 내 목한 속 화려한 내 모습 And I know 나를 향해 쏟아지는 heart 네가 몰랐던 내는 내 모습 When I say 넌 어떤 표정을 지을까 너무 반짝이는 건 Yeah, that's me, yeah, that's me 똑바로 볼 수 없대 As you know, as you know 조명이 꺼지는 지금 right now 꿈이 멈지 않막 누가 뭐라 해도 더 느껴봐 살짝 너만 나